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용인 운전 면허 시험장 장래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면허 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약 40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16초.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여기서 운전 장치 조작 능력 4가지 항목 중 2가지를 랜덤으로 하시고요, 출발하셔서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경사로에서 한번 정지 후 3초 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경사로 내려오셔서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측 방향 지등 켜시고 좌회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자, 주차 1번, 2번, 3번 주 한 군데서 랜덤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4번, 5번, 6번은 주차 못하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주차를 한번 하고 나오시다가 3번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우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회전, 또 우측으로 회전,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다시 좌회전 신호 보시고 좌측 방향 지등 켜시고 좌회전, 그리고 네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다시 좌측으로 회전, 그리고 가속구간 20 언더바이, 최저속도 20, 그러니까 20 이상으로 올리란 뜻이고요, 최고속도 20, 20 이하로 낮추란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20 이상 올리시고 1종은 기어 변속까지 같이 하시고요, 다섯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종료까지.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내서 9분 16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되니까 2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응시생 대기실인데요,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 바로 시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30초에서 40초 있다가 채점기와 동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트 조절, 좌석 맞추기입니다. 자, 키가 작으신 분들, 165 이하이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져가셔가지고요, 자기 체형에 잘 맞도록 시트를 맞추십시오.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자, 사이드 미러는 자, 바닥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요, 내 차 살짝 보이고 뒷바퀴 보이게, 그리고 여기 왼쪽에 황색선이 있습니다. 황색선이 지면에 보이게. 우측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 내 차가 조금 보이고 여기 황색선이 이렇게 그어서 보입니다. 그러면 지면에 황색선이 보이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 착용. 자, 안전벨트를 세 번째 착용하는 이유는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거나 사이드 미러 우측을 조절할 때 손을 쭉 뻗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벨트가 조입니다. 그래서 가끔 안전벨트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로 실격되신 분들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세 번째 채우시고요.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놓으십시오. 가끔 돌발이 나오면 정지는 하셨는데 비상전멸등을 늦게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느라고요.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자, 가끔 긴장이 되니까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핸들락, 핸들이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5초 이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야 하면 시동을 못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땐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좌측으로 깊숙이 꺾으면서 키를 돌려주시면 시동 걸리니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미리 시험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채점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채점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이게 다 꺼져 있어요. 다 꺼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0초에서 40초가 지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기는 보시면 총 점수 보이죠? 100점. 시간 보이죠? 시간이 9분 16초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과제, 내가 해야 할 과제 시간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세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남아있는 과제들이고요, 여기에 색상이 파란색이면 과제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 바뀌죠, 그렇죠? 주황색으로 바뀌면 과제를 해라, 그 다음에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으로 바뀌면 과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 우리 신호등도 세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죠? 파랑, 초록이라 그러죠? 초록, 그 다음에 주황, 그 다음 적색,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이 채점기에도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파랑, 주황, 초록. 그래서 파랑은 과제를 준비, 주황은 과제를 해라, 초록은 과제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총 몇 점? 80점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아직 20점의 여유가 있으니까 감점 하나에 1위 1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완주를 목표로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나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NG 시동을 거세야 하면 시동을 걸어 주십니다. 시동 걸고 나서 운전장치 조능력 네 가지를 먼저 하는데, 첫 번째가 전조등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상향등 하향등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걸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등, 직진을 갈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그래서 방향지등 깜빡이라 그러죠. 방향지등 조작 능력. 자, 세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닦는 내 창문을 닦아주는 와이퍼 조작 능력. 네 번째는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 봅니다. 자, 요거는 제 유튜브에 따로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하고 멘트가 나오는데, 이 멘트가 한 10초 정도 나와요. 이걸 다 듣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방향지등 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너무 늦어요. 한 5초, 10초 까먹습니다.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 미리 출발 준비를 합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 나올 때는 운전장치를 건드려도 감점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뭘 한다? 예, 좌측 방향지등을 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세요. 1초만. 직각주차도 마찬가지고,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 내리면 꼭 계기판 한번 보셔야 돼요. 덜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표나 브레이크라고 쓴 빨간색 경고등이 있어요. 이게 꺼져야 돼요.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멘트 끝나기 전까지 멀리 시선을 바라보시고, 이쪽에 좌측에 있는 황색 선이 내 윈도에 A필러랑 대시보드에 어디 걸치는지 보시고, 땅을 보지 마세요. 멀리 보십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세 번만 하세요. 예,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아셨죠?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하면 이제 1종은 클러치 밟고 일단 기어 넣으시고요, 2종은 예, 기어를 피해서 뒤로 바꿔서 출발합니다. 이때 집중해야 될 것은 발에 브레이크를 놔두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향지등 끄는 거 집중해야 되겠죠? 삑! 방향지등 끕니다. 이때 방향지등 안 꺼버리시면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입니다 멘트가 나와요. 그 순간 돌발도 같이 나와버리면 이 돌발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돌발 멘트가 방향지등 감점 멘트에 묻혀버려서 돌발, 돌발, 돌발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째만 멘트가 들리고 두 번의 멘트는 안 들려요. 그래서 2초 안에 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감점 먹어버리니까 꼭 좌측 방향지등 끄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발언 주고 가는데 채전기가 이렇게 출발할 때 보시면 주황색 불 들어와 있죠. 이렇게 출발 멘트 들으면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주황색 불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돌발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엑셀을 살짝 밟아줘요. 몇 킬로까지? 20km 이하, 한 15km에서 한 12km까지만 붕 살짝 밟아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 여기 안 보이면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세요. 관성과 타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채전기를 딱 봤더니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밟고 정지. 그죠? 그리고 여기 초 보이죠? 2초. 마음속으로 3초가 아니라 2초를 1, 2, 3. 그러면 엑셀을 밟고 넘어갑니다. 1종 같은 경우는요. 1종 같은 경우에는 자, 반클러치를 한 1초 정도에 하세요.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요. 반클러치 먼저 하고 브레이크 밟고 계시고요. 그리고 1초 정도에 반클러치 하고 계시고 2, 3 되면 브레이크 떼십니다. 반클러치는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4km 이상 올라오면 그때 클러치를 닫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3초 됐을 때 반클러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경사로를 7초, 8초에 넘어가 버려요. 너무 늦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4초, 5초 까먹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내려오시면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1단 기어로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발을 얹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디레인지기 때문에 가속이 붙어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당황해버리죠. 왜냐하면 또 여기 또 급커브예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를 꺾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여기를 이런 데는 뭐 꺾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질문들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여기를 내려오실 때는 한번 정지를 하세요. 한번 정지를 하셔서 여기 연석, 이 연석이랑 내 사이드 미러랑 이렇게 사선으로 봤을 때 일치하게끔 정지를 한번 하셨다가 브레이크를 할 때입니다. 그럼 차가 1km, 2km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신호등도 한번 미리 체크하세요. 신호등도 체크하시고 살 때입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한번 보세요. 뒷바퀴를 봤더니 항색선에 걸릴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핸들을 잠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핸들을 이렇게 꺾었어요. 천천히 꺾습니다. 뒷바퀴 걸릴 것 같아. 그럼 핸들을 살짝 풀어요. 그럼 이렇게 차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꺾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것도 자신 없다. 그럼 다시 브레이크를 살짝 눌러주세요. 브레이크를 살짝 눌러주셔서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속도가 답입니다. 속도가. 이런 데는 속도를 줄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시고 여기는 용인면허 시험장은 여기 15초마다 바뀌어요. 15초마다 신호등이. 그리고 깜빡이가 이렇게 꺾다 보면 여기가 많이 꺼집니다. 그럼 꺼지면 발이 재빨리 키면 감점 안 먹으니까 1초 만에 키면 감점 안 먹으니까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여기를 멈췄다 가라 그랬어요. 아예 정지했다가 핸들을 미리 돌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멈춰서 핸들을 약간 미리 돌려 반바퀴 정도 미리 돌려놓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진을 받고 좌회전하시고 자 이때 브레이크 발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 위에 발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두 번째 자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주차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2번에 주차는 1번이나 2번이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1번에 2번 하시고 3번까지 가지 마세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3번은 꺾고 바로 연달아 꺾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1번 내지 2번 하시는데 1번, 2번 두 대 다 하고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3번 가시는 겁니다. 주차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 공식은 제 영상을 보시고 따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나오다가 세 번째 돌발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속도를 약간 올려줍니다. 시간 단축하는 구간이에요. 자, 커브길에서는 엑셀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속도 약간 줄여주세요. 커브길은 무조건 속도 줄여주십니다. 아직은 핸들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커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가속 구간 아니지만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게 깁니다. 이때 그냥 브레이크 발만 떼고 가시면 시간 모자랄 수 있어요. 엑셀을 살짝 몇 키로? 12km에서 한 15km 정도만 엑셀을 밟아주시고 다시 브레이크 발언주시고 돌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우측으로 도시고 다시 좌측 방향에서 키시고 신호등 보시고 자, 좌회전 합니다. 그래서 자, 여튼도 마찬가지 발이 어디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아직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자, 가는데 세정기 색깔이 탁 이렇게 가속구간이 들어온 거예요. 교차로 주황색이 사라지고 초록색으로 바뀌고 사라지고 이렇게 가속구간이 딱 파란색으로 들어오면 돌발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죠, 그죠? 그러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돌발이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 돌발이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100%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돌발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자, 이제 속도를 지금 올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정기 보세요, 채정기. 이때 속도를 올리고 줄이는 겁니다. 이때 줄여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요 색상에서. 자, 그래서 들어오면 주황색 불 들어왔어요. 부 20km 이상. 근데 딱 20km까지만 올리고 바로 브레이크 밟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점 먹어요. 아날로그는 약간 느려요, 디지털보다. 그래서 20에 딱 맞추면 17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3에서 25km까지 올렸다가 바로 브레이크로 속도를 20 이하로 18km, 17km까지만 줄여주시면 돼요. 뭐 더 줄여주셔도 되고 멈추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브레이크에 발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돌발 나오니까. 돌발, 정지, 비상점 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종은. 자, 1종. 자, 1종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클러치 발언지고 합니다. 만약에 돌발 나오면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돌발 잡아주시고요. 채정기를 봤더니 가속이 떴어요. 아, 돌발 안 나고 여기에 요때 돌발 나오는구나 이제 확실히 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요때 2단을 넣으셔도 됩니다. 2단을 넣으신 분들은 여기 커브 틀 때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요. 한 5km, 6km 빨라집니다. 그러면 체감은 2배 빨라져요. 속도 빨라서 당황하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쓰면 잘못 쓰면 시동 꺼져요. 그냥 클러치만 밟으세요. 클러치만.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줄겠죠? 왜?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전력에 의해서 줍니다. 브레이크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력과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 줍니다. 이때 클러치를 또 확 떼다가 꺼지는 분들 있죠? 계기판 한번 보세요. 속도가 6km 이하면 클러치 천천히 되시고요. 속도가 8km 정도다. 그럼 클러치 바로 확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때 기어 변속을 3단, 2단 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그렇게 실격되시고는 영상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2단, 3단 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2단으로 진입을 하십니다. 2단으로. 요때 들어와서 2단 바꾸는 분들 또 있죠? 감점이에요, 전부 다. 예. 2단 진입은 요때. 이렇게 파란불일 때 2단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는 거. 자, 요때 2단을 놓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예, 들어왔죠? 자, 이제 가속 구간. 자, 가속 구간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교본 지친 대로 하는 방법. 자, 들어왔으니까 주황색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속도를 20 이상, 부! 23km, 24km 올렸어요. 자, 클러치 밟고 3단 넣었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20 이하로. 자, 18km 됐어요. 클러치 그대로 밟고 있죠. 브레이크만 쓴 거죠. 자, 2단 그리고 속도 좀 더 줄여서 여기서 돌발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걸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자, 숙제를 여기는 기어 변속도하고 가속도는 숙제 구간이에요. 자, 숙제를 두 개로 나눕니다. A, B로 나눕니다. B를 속도, A를 변속.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자, 속도부터 올립니다. 자, 들어왔죠? 자, 주황색 됐어요. 측정기가 속도부터 이중 보통처럼 부 23km 속도 줄여 브레이크, 브레이크로 속도 줄입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어 상관없는데 예, 저는 브레이크만 씁니다. 근데 브레이크만 써서 시동 꺼질 것 같은 분은 클러치 같이 쓰세요. 예, 그래서 속도를 줄입니다. 줄였죠? 이제 3단이다. 클러치 그대로 밟은 상태에서 3단, 2단 그리고 쭉 브레이크 밟은 속도가 없을 땐 클러치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정지. 여기서 이제 1단 바꿔야 돼요. 가끔 1단을 또 어디서 바꾸냐면 이 주황색 들어와 있는데 1단 바꾸시는 분들 있죠? 정신없어. 1단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2단 진입 1단 바꾸는 거. 그리고 가끔 또 여기서 1단을 꼭 바꿔야 되나요 하는 분들 있죠? 1단 안 바꿔도 됩니다. 2단으로 가셔도 돼요. 속도 컨트롤 할 자신 있으면 2단 바꾸셔도 됩니다. 클러치 밟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방법은 거꾸로 이걸 A, 이걸 B 이걸로 많이 붙으셨죠, 그죠? 자, 세정기 색상이 주황색 들어왔어요, 그죠? 기어부터 한다 그랬죠? 3단, 2단 됐죠? 그리고 클러치 떼고 엑셀, 이때 클러치 천천히 떼십시오. 자, 엑셀 붕! 오토처럼 23km까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눌러서 22야. 자, 이제 클러치를 밟고 돌발 잡아야 되니까 관성으로 오시고 브레이크로 정지. 돌발 돌발. 여기서 1단을 바꿔도 되고 1단을 안 바꿔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돌고. 자, 종료죠. 이제 우측 방향지도 켜야 됩니다. 이때 안전벨트 풀어서 실격되시는 분들 있어요. 풀지 마십시오. 쭉 종료. 글자가 안 보여도 풀면 안 됩니다. 그냥 쭉 나오세요. 쭉 나오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멘트 나와요. 그러면 채점기는 저절로 꺼져요. 더 이상 채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차를 세우시고 D레인지에서 파킹 모드로 바꿔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일종은 기어 중립 넣으시고 예,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방향지시등 언제 꺼냐고 묻는데 끌 필요 없습니다. 감점은 안 돼요. 채점 끝난 거예요. 사고나도 채점 안 돼요. 합격이에요 무조건. 수리비만 나가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용인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체 설명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걸 모두 마스터 하신다면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